두뇌에서 음. 가슴까지 나는 지금 얼만큼 가슴까지 내려왔는가 목표에는 눈물과 무릎이다 무릎 무릎 눈물과 무릎이 뭐겠어요? 기도죠 우리 교회 네. 처음에 와서도 구호가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laughs>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아. 결국은 말씀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말씀대로 하니까 변화가 됩니다 대구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당찬 5일장이 열렸습니다. 아, 신앙을 굳건하게 할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인 것, 그리고 기본인 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그 말씀을 오랜 시간 전에 오시다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대봉교회 박희종 목사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당찬 식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당찬 식구들 참 반갑습니다. 저는 대본교회에서 이번에 은퇴하는 박기종 목사입니다. 네, 네, 올해 은퇴를 하시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으셨어요. 예, 그렇죠. 몇년 정도 목회 활동을 하셨어요? 예,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건만2 0 년이고, 네. 어, 그리고 제가 목회 현장에 들어온 것은 서른 세 살에. 에, 목사가 돼가지고 금년까지 목사로는 삼십삼년 그리고 전도사까지 합쳐서는 삼십구년 어, 목회를 금년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아 삼십구년 동안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 이제 올해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삼십구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예, 예. 어떻게 처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목양 활동을 해야겠다.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예, 그 계기는 참 제가 어렸던 시절에 초등학교 5학년 다닐 때그 조그만 개척 교회에서 목사도 계시지 않은 전도사님이 목사 될 사람들 한번 손 들어 보라고 하는데 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손을 들었어요, 친구들이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음. 손을 들으면 몽둥이 찜질을 당할 것 같아서 저는 <laughs> 손을 들지 못했는데 그리고 나가서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나가는 전도사님 엉덩이를 찌르면서 음. 전도사님 저도 목사될 거예요 음. 하고서 도망갔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그때 목사된다 장로된다 선교사된다고 서원했던 친구들 지금은 한 사람도 불행스럽게 예수를 안 믿어요. 아. 목사 장로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음, 음. 제가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께 많이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성적으로 성숙하지 않았을 때 감정적으로 결정을 목사된 되겠다고 한 거지 음. 제 의지가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버텨 나가다가. 고등학교 영어 선생으로 교편 생활 한 칠, 아, 팔년 하다가 네. 또 다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또 다시 연기시키고서 하면서 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신학교를 갔죠. 아한 네. 번에 가신 게 아니라 영어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신학교로 예. 진학을 하신 거군요. 예 끝까지 버틸려고 <laughs> 예. 아니, 이기지도 못할 걸왜 버티셨어요? <laughs> 아, 그래, 결국은 이기지 못하더라고. 그럼요. 예, 예. 아,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예, 예. <laughs> 아니,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어, 신학교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조언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가게 될 거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동의하세요? 아, 그 말은 맞아요. <laughs> 결국은 붙잡혀 제 친구들도 결국은 사회로 돌다 돌다 붙잡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예, 아유, 이렇게 예. 또 덕분에 덕분에 이렇게 저희도 좋은 말씀 함께 나눔 받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 목회를 그렇게 오랜 시간 하시다 보면 나만의 어, 철학이나 원칙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제가 제 목회 철학으로 삼았던 것이 생명나무 아래서입니다. 생명나무 아래서 예, 영어로 언더 더추리 f l 라이프 창세기 2장 9절인가 아 보면 생명나무하고 네. 지식의 나무가 있습니다. 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니까 알게 하는 나무니까 지식의 나무죠. 그래서 저는 생명나무 아래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두뇌에서 가슴까지. 아 머리에서 두, 가슴까지. 어, 두뇌는 지식의 나무인데. 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이 지식의 나무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지식으로 살지 말고 음.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음. 그렇게 그러니까 생명이 뭐예요? 하트, 가슴, 네. 사랑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뇌에서 음. 가슴까지. 두뇌에서 가슴까지 줄자로 재면 음. 50cm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뭐 머리에서 예. 가슴까지. 음. 그래서 저는 전 세계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곳을 여행해봤는데 음. 세상에서 제일 먼 여행지는 두뇌에서 가슴까지다. 나는 지금 얼만큼 가슴까지 내려왔는가. 음.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설교도 감동이다. 음. 저는 우리가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득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감동만 받으면 변화가 됩니다. 음.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감동 주고 감격하고 음. 그리고 감격한 자들이 감사하고 그래 쓰리감이라고 하면서 아멘이네요. 그러면서 실천 방안으로는 눈물과 무릎입니다. 눈물과 무릎? 무릎. 네. 목회는요. 가방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목회는 눈물과 무릎으로 무릎이다. 거다. 눈물과 무릎이 뭐겠어요? 기도죠. 아. 교인들 끌어안고 또 그게 가슴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세워주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셨으니까. 근데 목사님의 그런 목회 철학 덕분인지는 몰라도 실제로 2001년에 이제 대본교회 부임을 하셨잖아요. 예. 그 머리로 기도를 드리던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은 이제 제가 못 느끼는데 외부에서 음. 오신 목사님들이 네. 대본교의 교우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고 그분들이 느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네. 처음에 와서도 구호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한 가지는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laughs> 우리 경상도 사람들 참 표정 없잖아요. 아 맞아요. 무표정은, 무표정은 범죄. 범죄입니다. 어떻게 저 지금 방금 감동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laughs> 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아,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고 예, 무표정은 중죄고. 감사합니다. 병주에도. 은혜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표현. 우리 경상도 사람들 표현 잘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어, 목적어, 보어, 말하는 이런 법들도 가르치면서 <laughs> 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는 말씀대로 하니까 변화가 되더라고요. 목사님, 저 표현할 게 있어요. 예. 목사님. 아멘입니다. 아유 또 감사합니다. 예. <laughs> 진짜 아멘입니다. 예. 아, 7118번님께서 우리 목사님 나오 셨네요. 귀한 사역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하시면서 표현을 아주 잘해 주셨고요. 예. 어, 목회 생활을 쭉 이제 돌이켜 보시면 글쎄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을 하나만 여쭤보는 것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우리 교회 올때 인물 키우는 교회라고 하는 슬로건도 있었어요. 인물 키우는, 인물 교회. 키우는 교회. 그런데 제 말씀에 감동을 받고 4 3살된 의사 부부가 클리닉 운영하던 병원을 그만두고 음. 선교사로 자원을 했어요. 네. 그 쉽지 않잖아요. 의사 쉽지 두 분이 이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그리고 음. 자녀 둘을 데리고 아프리카의 열악한 르완다 지역에 선교사로 갔어요. 네. 자기들은 한 달에 아마 천만 원 이상 가지고 생활을 하던 사람이 교회에서 백만 원 주는 선교비 가지고 간 거예요. <laughs> 현실적으로 참 쉽지 예. 않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헌금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에다가 병원을 짓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 르완다에 한2 0억 이상의 어. 헌금으로 음. 투자를 해가지고 병원을 쳤는데 네. 그래 이제 병원 헌당하고 와서 저는 병원만 지면 끝날 줄 알았어요. 음, 음. 그러고 나니까 병원 짓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운영을 어떻게 해요? 그럼요, 그더큰 일인데 무료 진료를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laughs> 병원 치료비도 못 받고 예 직원은 또 열다섯 명 되고 <laughs> 이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는 병원만 지으면 끝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네가 그 병원 운영해라.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 주신 게 기디온 300 용사 모집하라. 그래서 많이 하지 않고 한 달에 만원 선교 헌금 할수 있는 사람을 모집했더니 300명 모집한다고 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500명 이상이 지원을 했어요. 아, 아멘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원 가지고 커피 한잔 칼국수 하나 먹지 않는다고 절약하지만 아프리카에서 이것이 10만 원 이상씩 쓰여지고 지금 그 병원에 르완다에서 최고 좋은 시설들로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한국 대사관 그리고 르완다 정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기억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유 아멘입니다. 진짜 거기 가서 치료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예. 참 진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목사님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이제 은퇴한 사람은 조용히 물러가야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참 어,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저는 이 악영향을 끼치기는 한 2년 동안에 음. 제가 수학적으로 얻은 게 있습니다. 이2 년을 어떻게 보낼까 해서 저는 고동안에 중국어, 일본어, 네. 스페니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어는 왕초보 뛰고 초보는 좀뛴것 같고, 네. 어, 일본어도 좀 그렇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행을 많이 못 다녀서 여행하면서. 음. 좀 선교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있죠. 음. 어 그리고 어 제가 예배 설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서너 명이라도 모여 가지고 설교 클리닉, 설교 클리닉. 예, 예 설교 클리닉. 네. 예, 그래서 아 어,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아. 싶은 것이 어제 소망입니다. 꼭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형자산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예, 무형자산이 예, 예. 좀 어, 신앙의 무형자산이 길게 길게 내려왔으면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도 함께 배워 나갔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지역 그리고 한국 교회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도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으로 나와서 교회가 이루어진 건데, 사실은 지금 교회 안에, 교계 안에 개혁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맞이해서 목회자들이 먼저 회개하면서 우리부터, 내려놓는 일에 솔선해야 음. 교인들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음. 싶어서 저는 내려놓는 일에 솔선하고 이번에도 제 후임자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음. 마음 놓고 목회할 수 있도록 네. 저는 고향 까마귀라고 조그만 시골 고향으로 가서 기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지금 뭐 문자만 봐도 많은 분들이 목사님을 되게 그리워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laughs> 감사한 일이죠.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 목사님의 어,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한국 교회가 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까. 그리고 음. 한국 교회 강단이 어떻게 말씀으로 회복될까. 말씀으로. 예. 그 말씀도 목사의 인간의 말이 아닌 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말씀이 더 권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서도 이제는 목회자들,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이 퍼져나오면 말씀의 능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예배학하고 설교학을 전공해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아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우리 교계 한국교회를 위한 걱정을 <laughs> 기도로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7705번님께서 사랑하는 목사님 함께한 시간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 삶의 힘을 얻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로 많은 분들이 예,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이죠. 예. 감사합니다. 어, 박희종 목사님, 대본교회 박희종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미숙의 그대를 응원합니다. 찬양 들으면서 일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